네. 네. 김포에서 왔거든요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아들이 좀 아파가지고 입원 중이에요. 어디가 아프대요, 아들이? 백혈병. 아이고. 입원은 얼마나 되셨어요? 지금 한 17일째. 17일째? 아, 네. 네.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세요? 치료, 예, 치료 완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. 아이고.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, 여러분. 네. 네, 조영란이 보고 싶었어요? 네. 그 조영란이야 제가 가까이. 아. 손 한번 잡아드려야 되겠다. 그럼. 예. 아. 아들 이름은 뭐예요, 어머니? 손예길이요. 예길이? 예길이. 아이고, 손 한번 잡아요. 아이고. 아들 몇 살? 12살. 아이고, 세상에. 어머니 오늘 예길이한테 미스 A 누나들 중에서 지아 누나가 오늘 나를 뽑아줬다. 너 건강을 또 기원해줬다. 그 얘기 꼭 전해주세요. 얼마나 좋아하겠어요. 물을 통해 울지 말고 코 한번 흥 하고 자, 이 얘기 하세요. 얘기야, 너무 고통하면 돼. 기도해줄게. 그럼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, 여러분. 네. 정말 좋은 곳일 거예요. 아, 자, 오늘 수지양은 지금 저 현장에 계신 분인데 지금 연결할 시간이 안 되나요? 어떡할까요? 광고를 먼저 좀 듣고요. 우리 둘은 좀 있다가 소개해드릴게요. 왜냐면 만나봐야 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. 여러분 일단 광고 전해드리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잇몸병?